상임 정국이 그다음에 정규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중요한 부분 제가 골격이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당헌 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상임 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 진행 경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정점식 상임 정국위원 등 20인이 상임 정국위 소집 요구서를 당 기획조정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상임 정국위 총 55명 중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일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의장께서 사퇴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출을 하셨고 직무대행자를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위원회 규정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인 윤두현 의원께서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 소집 사회까지 윤두현 의원이 맡게 되십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면 9월 2일 금요일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께서 당헌 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당헌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즉각 전국위원회 개최를 공고하고 이로부터 3일 후인 9월 5일 월요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 목요일경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질의 내용은 저는 이제 백불장으로 가서 하고요. 윤두현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 기자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 개인적으로 전화 자꾸 해서 이제 물으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시차에 의해서 좀 뒤늦게 보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이 상임정국위원회 요청이 있어서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을 위한 그 상임정국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있었던 당론에 따라서 상임정국위원회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